네, 안녕하세요. 대우면의 방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3, 4월 마늘병 관리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병이죠. 흑색서금 균핵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색서금 균핵병을 알아보기 전에, 마늘 농사에서 3월이란 어떤 달인지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늘 농사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웃거름, 추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1회, 2회, 뭐 3회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추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곧 5월부터는 추대기, 그리고 비대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3, 4월 달에 병해충 관리를 꼭 잘해 주셔야지. 그래야 훌륭한 마늘을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해충 방제는 뭐 부비대 불량, 가뭄, 이런 고자리파리, 입극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토양병, 이 흑색서금 균핵병이 굉장히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마늘의 흑색서금 균핵병이 언제부터 토양에 있어서 언제 가장 발생이 되는지까지 월 단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마늘을 파종을 하셨을 거예요. 빠른 분들은 9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이미 균이 침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병균들이 여름에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9월, 10월 달에 식물체 지하부에서 침입이 되고요. 마늘 지상부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 10월 달에 파종했었던 마늘이 생육 중지 상태가 됩니다. 뭐 겨울철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기어 나오면서 3, 4월 달에 이 10월 달부터 있었던 그 균들이요. 마늘이 서서히 생장을 할 때쯤인 3, 4월 달에 지상과 지하부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때가 움직이는 발병 확률이 80%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편균핵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또 같이 10월 달이 되면 또 숨어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균, 흑색서금 균핵병, 이 정체를 한번 저와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첫 출현은요, 1988년 전남 고흥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난지역 마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현재는요, 전남, 경남, 제주, 그리고 충남 일부의 지역인 주산단지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파, 쪽파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토양 전염성 병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 생겼었던 농작지에는 계속 반복이 되어서 되풀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 토양 자체에 이 흑색서금 균핵 그 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약을 치시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 완숙된 땅을 퇴비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땅 살균을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토양 전염성 병해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흑색서금 균핵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임경 증상과 그리고 입 증상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경 증상은요, 이 구, 비대되는 부분이죠. 자, 초기에는요, 처음에는 흰 균사가 표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흰 균사가 표면에 나타내다가 점점 더 임경 전체가 흑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는 임경과 뿌리가 변색되어서 썩고 심하면 지하부 줄기까지 물러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잎의 증상을 한번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잎 증상은요, 이렇게 이 사진과 같이 아래쪽서부터 누렇게 변색이 되면서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갈색으로 아래 사진처럼 변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요, 파종 후 2개월부터 수침상으로 뿌리가 부패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월동 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피해를 받은 줄기나 잎은 시들거리면서 황변은 되지만 단점들의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 생리장애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뽑아보게 되면 임경표피의 깨알 모양 등 부스럼 형태로 이 흑색 균핵병이 다수 형성이 되어서 병열구피애처럼 군데군데 괴멸하고 고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흑색소금 균액병, 방제 약제, 유기농업자재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만약에 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을 한 뒤에도 폭이 전체가 갈변을 하거나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자리팔이 그리고 뿌리 응해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컨텐츠에서는요, 흑색소금 균액병에 대한 유기농업자재를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컨텐츠에 고자리팔이 그리고 뿌리 응해 쪽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흑색썩은 균핵병 3-4월 때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흑색썩은 균핵병을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유기농업자재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기농업자재는요, 저희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던 코프로싹 S 제품입니다. 자, 이것은요, 공시등록이 완료된 유기농업자재이고요. 특징은 트리베이식 코퍼설페이트 구리염과 그리고 유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살균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름 자체가 흑색썩임 균핵병이에요. 흑색썩임 균, 핵병이에요. 그러니까 균을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살균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유기농업자재로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구리염과 유황이 함유된 이 코프로싹 S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장막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도 높은 약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7일 간격으로 총 3회 방제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희석 배수는요, 500배로 물 20리터에 40ml 희석을 한 다음에 살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이 흑색썩은 균핵병이 언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경과 잎 증상은 어떠하며 어떤 약제를 써야 하는지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요, 다음 컨텐츠 또 궁금하신 병이라든지 어떤 농작업들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대유민의 방그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껏 차가 방방곡곡 구석구석